이델리TV입니다. 풍산, 이마트, 교촌 FMB, 혜성 DS, 코스맥스, 네이버, 유한양행, 컴투스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이수화학, 코미코, 필옵틱스, 휴젤, HMM, JYP 엔터테인먼트, 이라이콘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는 삼천당제약, NC소프트, 호성, 그리고 삼강 MNT, SK, 캠티오닉스까지 올렸고요. MTN입니다. 넷마블, DL ENC, 삼성바이오로직스, LG이노텍, 원익머트리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삼강 MNT, 현대 모비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전체적인 관심주 흐름 좀 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실적 장세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종목별 장세가 좀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K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예. 것들이 이제 일부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그 매기가 좀 들어온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백신 기대감들 뭐 그런 것들이 또 일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각 언론사별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작에서는 뭐 진단키트, 백신,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혜성 DS를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일단은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꼭 자동차는 아니겠습니다만 반도체 예. 관련해서 좀 이제 그 공급 부족 수요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K반도체, K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정책 이슈가 빠르면 5월, 뭐 늦어도 6월 정도 나올 것을 좀 기대했었고 또 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K반도체 관련돼서 특별법 뭐 제안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 뉴스가 주말에 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당장 이제 자동차 관련된 그 반도체라든지 부품 이런 부분들을 그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또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딱히 어느 쪽에 좀 포커스 맞춰야 될지 몰랐다라면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또 이 업체 연합 어떤 전선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조금 육성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어보 반도체라든지 혜성 DS 같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뭐 이 얘기는 지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한 1, 2년 전부터 뭐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이제는 자동차도 그냥 자동 내연기관 차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IT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홀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우리나라 기업뿐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기업들이 그래서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저는 혜성 DS 오늘 7%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일단은 뭐 직전 고점대 뭐 2월달, 1월달 직전 고점대 4만 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이상도 한 4만 5천 원대까지도 목표가는 열려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규 매수도 오늘같이 급등했을 때는 그래도 들어가는 건 쉽지 않죠? 뭐 솔직히 쉽진 않은데 네.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더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교과서대로 정석대로 말씀드린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 오늘 약간 윗꼬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이나 모레 정도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죠. 3만 5천 원 정도가 단기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맞지만 만약에 오늘 만약에 오후장을 갈수록 꼭 윗꼬리를 다 잡는 양봉이 아니더라도 예. 현재 추가적인 어떤 그 가격 그니까 뭐라 할까요? 고점에서의 조정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보시면 한 12시, 1시부터 조금씩 다시 고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를 줄여 나간다라면 예. 뭐 종가에서도 한번 매수를 일정 소량이라도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있는 거네요. 가능도 하겠다라고 그쵸?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왜냐하면 오늘 어버 반도체 예. 지금 뭐 상한가 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차트예요. 어버 반도체나 혜성 DS나 비슷한 모습인데 어버 반도체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다라면 혜성 DS가 상한가 간다는 건 아니겠지만
고점이 막혀 있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혜성 DS고요. 목표가는 4만 원에서 더 넘어간다면 4만 5천 원 선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함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결국에는 이제 백신 관련해서 백신 부족 사태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된 사항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당장 뭐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글로벌 국가들이 백신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네. 뭐 이미 예견된 것이지만 미국은 뭐 그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안 한다고, 이미 부스터 샷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것이지 예. 이미 백신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유효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기 때문에 딱 가을이 1년째가 되는 날에 미국인들 초기에 백신 받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에 대한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백신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근데 그동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작년 초만 해도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그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안 하고 기대 못 미치는 상황인 것이죠. 다른 기업들,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생산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찌되었든 지금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면 이런 대규모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목요일부터 계속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충분히 최근뿐이 아니죠. 작년 6월부터 보시면 85만 원이 저항이었어요. 뭐 거기 돌파할 만하면 뭐 다시 한 80만 원 이하로 조정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쉽게 80만 원 이하로 조정 가능성보다는 그 이상으로 더 올라갈 뭐 것이다. 증권사들 뭐 100만 원 말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좀 100만 원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봤자 지금 가격대에서 한 15%, 20% 남짓 뭐 목표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하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엔 결국 이 분야를 삼성 쪽에서 투자하지 않겠냐. 뭐 그렇죠. 예. 뭐 바이오 사업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또 신약 기대감들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좀 못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 미래 먹거리는 바이오 이런 섹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뭐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 에픽스라 자회사도 있고 하니까 전 충분히 삼성 그룹주 내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룹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서 뭐 상승 탄력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100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오늘 지금 3.5%대 흐름인데 그러면 1차적인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1차 목표가를 100만 원 잡아놓으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100만 원이 그 느낌상 100만 원인 것이지 삼성전자도 뭐 230만 원 이렇게 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86만 원 돌파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5%를 잡을 겁니까? 3%를 잡을 겁니까? 일단 한 최소 한 10에서 15% 잡는다라면 목표가 100만 원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이 부분도 여쭤볼게요. 신규 진입 가능한가요? 신규 진입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 돌파하는 종목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표현이 있다시피 너무 가파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부부 반도체를 선택할 것이냐 혜성 DS를 선택할 것이냐, 어부부 반도체는 너무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혜성 DS를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면 고점 돌파를 막 시도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 관성대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언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뭐 게임주들 대표적인 종목군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한 두어 달 분위기 좋지 못했죠. 예. 그것이 이제 확률형 게임 관련해 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아이템을 나온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망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진짜 0%인
아이템을. 그래서 좀 소비자들, 게임 유저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일으켰었고, 또 신작이 좀 계속 좀 지연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 이슈도 좀 있고, 또 이제, 일반 근무 시간대 이런 것이 좀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신작이 좀 지연됐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쉬움, 실망감으로 한 2월달, 3월달은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이제 모바일 게임도 뭐 셧다운 뭐 논의가 있긴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예. 이번에 넷마블이 그 제2의 나라인가요? 뭐 그것이 상당히 저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뭐, 유명한,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좀 하는 것이고, 그, 뭐, 지브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매니아층이 많을 정도로, 그런, 그, 뭐, 고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측면에서 본다라면 약간 넷마블은 신작 기대감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넷마블 뿐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게임주들이 먼저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뭐 이 회사는 뭐 추세가 상승 추세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직전 고점 때 2월 때 형성됐던 고점대를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공략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넷마블 제2의 나라 사전 등록 중인데 저희 PD님도 또 사전 등록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연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예. 어찌되었든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뭐 앞에 뭐 넷마블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언택트 시대인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컨텐츠 수요, 그러니까 공급처가 많아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진작에 단순 케이블 TV 하나밖에 없었다라면 지금은 뭐 각 네이버든 카카오든 각 그 포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컨텐츠 공급도 가능하고 또 뭐 여러 가지 OTT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을 본다라면 매출처가 상당히 다양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하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좀 제작 여건이 좀 많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올해 32편 정도 작품을 좀 출시를 구상하고 있고 지금 이미 벌써 대부분 많은 작품들이 성공하고 있어요. 예. 뭐 지금은 빈센조 뭐 정말 너무 재밌어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예. 근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금 뭐 TVN이라든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제품들의 흐름을 본다면 다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반기 이제 1분기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의 작품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한다라면 그로 인해서의 광고 수입이라든지 수익성 증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예요. 개인 투자자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네. 고점 돌파할수록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그렇다고 해서 뭐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만 주씩 계속 꾸준하게 유입된다는 것 자체가 전 수급적으로도 뭐 전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같은 날 약간 조정이 나올 때 매수 가능하다. 특히 한 11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한 2주 가까이 일주일에서 2주 가까이 좀 10만 원에서 지금 지지력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종목들이 또 치고 나간다라면 또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전 단기 목표가 일단 1차 12만 원 열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손절가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최근 2월달, 3월달 지지가 됐던 자리가 9만 5천 원이기 때문에 9만 5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 사이는 분할 매수 가격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1.6%대 빠지고 있습니다. 10만 4,700원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한 12만 원 선으로 잡아보실 필요 있고요. 오늘 눌림목 나오니까 신규 매수도 접근해보실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